오늘은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난 10일 동안 튀르키예를 방문한 친구 부부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고린도 교회를 시작해서 갱그레아 교회, 아레오바고의 그 아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요한 계시록의 그 일곱 교회와 밤모슴, 사도 요한의 그 계시의 동굴까지 약 한 5,000km를 달리며 매일 예배하며 행진하였습니다.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말 우리 부부와 함께 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절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죠. 그 가운데 1차 포로, 2차 포로, 마지막 멸망하면서 3차 포로까지 되어지죠. 그 2차 포로 때에 바로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함께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2년 12월 1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BC 585년입니다. 유다는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멸망 이후 1년이 지난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2절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으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오늘 말씀에 큰 악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도 히브리어는 탄님, 곧 괴물이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바다와 강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애굽 왕 그 바로는 세상에서 괴물과 같은 거대한 세력이 되어서 세상을 더럽히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으로 괴물 같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말씀임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힘을 주셨으면 그 힘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세상을 더럽히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는 그런 완악한 자는 아닌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은 항상 그 당시의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1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바벨론 왕과 동맹국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애굽 왕의 교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그 나라와 모든 가축들까지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애굽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이 황무지 같은 사막이 되며 거기 살던 거민들은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풍성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이 교만하니까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애굽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래도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애굽을 멸망시켜서 없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짐을 통하여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이죠.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됨을 나타낸다 할 수 있겠죠. 에스겔 44장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가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참 할례는 마음의 할례이죠. 오늘 에스겔 44장 말씀에 너희가 마음과 몸의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세상의 그 죄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와 분리되어지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더럽히며 세상과 연하여 세상 것 구하며 세상 속에 산다면 우리는 할례받지 못한 멸망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세웠다 때 이 너는 바로 왕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위하여 바로를 왕으로 세우며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 그것 깨닫지 못하면 멸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향하여 여러 나라에 내가 너를 사자로 생각하였다는 거죠.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악어처럼 물을 더럽히고 오히려 세상을 더럽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의 목적, 내가 가진 것, 이 목적 깨닫지 못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것 이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며 세상에서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면 그것에 의해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방법은 주신 것, 가진 것,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겸손하게 엎드리도록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낮아지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 깨닫지 못하고 내게 주신 것이 그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